될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김 대표 입에 뭐가 맞을지 모르겠네.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앞으로는 편하게 불러주시고 말씀도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까 그럼? 아니 근데 어떻게 불러야 좋을지 몰라서 성준이라고 부르기엔 뭔지 애들 부르는 느낌이고 그럼 미리 땡겨서 김서방이라고 부를까? 아, 너무 이상해. 전 괜찮습니다. 그래요. 뭐 어차피 결혼하면 김서방이라고 부를 텐데 지금부터 그렇게 부르는 것도 괜찮겠네. 원래 사인 사랑은 장모라는데 난 왠지 김서방이 좀 어렵거든. 김서방이 워낙 듬직하고 어른스러워서 그런가 봐. 좋으시겠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점수 확실하게 따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성주 씨, 이 떡산적 우리 집 특별 메뉴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 아줌마가요. 우리 엄만 요리 솜씨 별로예요. 너 사돈 집에 데려갈까 무섭다. 지금 거짓말해봐야 나중에 다 알게 될 텐데 뭘. 자요, 먹어봐요. 맛있어요. 아줌마, 오늘도 성공하셨어요. 아이고, 나가 얼마든지 해둘 테니까 자주 오소, 응? 알겠습니다. 그럼 김서방, 결혼식은 5월이 좋겠어? 9월이 좋겠어? 와, 우리 어머니 적응력 하나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신데요? 바로 김서방 하면서 말 편하게 하시네. 할머니랑 상의해봐야겠지만 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날짜 잡아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럼 5월에 해요. 난 5월의 신부가 되고 싶으니까. 5월 괜찮겠어? 나도 굳이 가을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태기를 보는 데선 가을이 좋다고 하긴 했지만. 아, 왜 그런 걸 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럼 5월로 할머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번 약혼식은 어떻게 해요? 석영 씨도 참석하라고 해요? 전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 식구도 아닌데 빼죠. 결혼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식구가 아니냐?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석영 씨도 우리 가족으로 생각을 해야죠. 성준 씨를 김서방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 식구로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석영 씨도 우리 집 행사에 참석한다는 건 식구로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 뭐 오늘은 김서방을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석영이를 뺐지만 앞으로는 우리 가족 모임에 참석하게 하자. 그럼 다음 모임부턴 석영 씨도 부르겠습니다.